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시계를 사랑하는 도그워치입니다. 시계를 정말 사랑하는 일반인이고요. 사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이 건조한 삶에 새로운 뭐 활력소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시계들을 한번 소개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1월 5일자에 채널을 개설했고요. 여러분 보시는 이 영상 바로 첫 번째 리뷰 영상입니다. 별로 궁금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리뷰 어떤 시계를 할지 한 10분 정도 고민했습니다. 아마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면 어쩌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법한 브랜드입니다. 마이크로 브랜드의 스피나클입니다.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 브랜드 중에 시계 가성비 있게 괜찮게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홍콩 마이크로 브랜드 스피나클의 K힐입니다. 자, 스피나커 시계는 이미 국내외 여러 시계 채널들에서 특히 해외 채널에서 많이 소개를 했었던 브랜드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홍보도 꾸준히 하고 나름 마이크로 브랜드 치고는 규모가 있고 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콩 브랜드이고요. 세이코 미오타와 같은 일본 오토매틱 무브먼트와 세이코 커츠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브랜드입니다. 스피나커 시계 모델들은 역사적인 다이버 이름이나 다이버 역사에 기여한 분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계 이름은 K힐입니다.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면 호주의 팀 K힐 선수 떠오르죠. 하지만 이 시계는 제임스 K힐이라는 역사적인 다이버 이름입니다. 찾아보니까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 앞바다에서 뭐 잠수를 한 최초의 다이버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이 시계를 구매하는데 솔직히 전혀 영향이 없었던 부분이라 시간 관계상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스펙이라고 하죠. 신속하게 좀 가겠습니다. 자, 200m 방수고요. 평범한 NH35 무브먼트입니다. 일명 뭐 농협 무브라고도 하죠. 시간당 21,600번 초당 6번 진동하는 보통의 무브입니다. 이 시계는 제가 확인했을 때 하루에 6초에서 7초 정도 빠르게 가는 오차가 있었지만 충분히 예상된 수치였습니다. 자, 같은 무브먼트의 세이코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리저브는 41시간에 수동감기 해킹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해킹 기능이 뭐냐면 용두를 끝까지 빼면 이렇게 시간이 멈추고 시간을 맞춘 다음에 다시 용두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시간이 다시 가게 됩니다. 수동감기는 굉장히 부드럽고 200m 다이버 스크린 타입이기 때문에 용두를 눌러서 조여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 시계 가격은 스피나커 홈페이지에서 35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애청하는 시계 유튜버가 두 분이 딱 계신데 그분 중 한 분께서 작년 4월 초에 감사하게도 할인 코드를 받아주셔서 그 코드 적용해서 30% 할인을 받고 245불에 구매했습니다. 네, 관부가세는 별도고요. 이 자리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덕분에 합리적인 가격에 시계를 잘 구매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요. 정말 팬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활님. 자, 200m 방수에 시스루백 처리는 이 가격에 칭찬해줘야 되고요. 특별히 볼 게 없는 농협 무브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차고 벗을 때 보는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계 주인은 공감하실 겁니다. 자, 케이스는 43mm입니다. 러그트럭은 51mm이고요. 소재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의 건메탈 이온 도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 손목이 대한민국 성인 남성 표준에 가까운 7인치 정도 되는데 자, 보시면은 아주 살짝 큰 느낌입니다. 그나마 러그트럭가 긴 편이 아니라서 아주 약간 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인 기준이 틀려서 요즘 분들은 약간 큰 시계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딱 최적의 케이스 사이즈를 39mm로 나름 딱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계는 조금 큰 편이 사실입니다. 자, 두께는 16mm고요. 다이버치고는 평균적인 두께여서 아주 살짝 높은 느낌입니다. 유리는 무반사 코팅된 사파이어 글래스이고 보이시죠? 살짝 예, 블록하게 돔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케이스 마감은 사실 이게 제가 구매한 첫 번째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인데 사실 기대를 전혀 안 하고 구매를 해서 제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확연히 마감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물론 이렇게 좁은 면적, 예, 브러쉬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게 살짝 결이 좀 거칠고 약간씩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렇게 측면부 브러쉬 처리된 부분이라든가 일부분 폴리싱 된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마감입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날카롭게 커팅된 이 모서리 부분, 예, 모서리 부분도 그렇게 거칠지 않게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의 결정적인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를 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첫 번째 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베젤 소재가 사파이어 글래스입니다. 자, 보통 다이버 하면 이기 가격대 가장 흔한 게 알루미늄 베젤이고 그게 이제 뭐 스크래치에 약하고 다만 세월이 좀 지나면서 빈티지하게 색이 변한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예, 하지만 이 또 사파이어 글래스 베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이게 더욱더 투명해 보이고 앞쪽에 그 기존의 사파이어 글래스와 같이 함께 빛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반짝반짝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이얼인데 이게 이제 원래 개인적으로 제가 바 타입 인덱스보다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는 넘버링 인덱스를 선호합니다. 그게 이게 더 보통 시계 같고 뭐 한 번에 몇 시인지 읽기도 좀 편한 것 같고요. 사실 좀 어렸을 때부터 바 타입 인덱스는 순서대로 좀 세워가면서 시간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그 다음에 뭐 10시, 11시, 12시 예, 뭐 좀 창피하네요. 근데 보시면은 숫자들이 이렇게 알루미늄 조각을 잘라서 거친 브러싱 표면으로 처리를 하고 붙여놓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별도로 숫자를 폴리싱이나 페인팅을 한 게 아닌 부분이죠. 다만 아무래도 숫자를 오리는 게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살짝 삐뚤삐뚤하고 문제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다이얼이면 뭐 충분히 비용을 크게 아끼지 않는 다이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너링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시분침 역시 동일한 소재로 시침은 또 Mercedes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벤츠 핸즈라고 하죠. 이렇게 삼각별 모양이 붙어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벤츠 핸즈는 조금 이 시계 컨셉에 좀 뜬금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분침과 동일한 타입으로 시침을 디자인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이얼 상부에서 스피나커 브랜드명은 폴리싱 레트링이 되어 있고 다이얼 전체가 매트한 회색에 가깝고 넘버링 인덱스도 금속 재질이라 솔직히 툴워치로는 사용하기에 가독성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단점인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야광은 슈퍼 루미노바가 베젤 글래스 아래 부위까지 넉넉히 발라져 있어 장점입니다. 밝기는 굉장히 좋지만 지속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넓게 발랐지만 두껍게 바르지 않았다는 거고요. 어쨌든 야광은 마이크로 브랜드답게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베젤 사파이어 글래스의 야광 도료도 충분히 발라져 있고 코인 엣지 처리에 그립감도 나쁘지 않은 120클릭 회전 베젤인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백플레이트가 살짝 있습니다. 심하진 않지만 분명히 잘 보시면은 채터링과 베젤의 정렬도 살짝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민하신 분이 아니시면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6개월 이상 실제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뽑기의 차이인지 최근 생산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 치고는 지금 상당히 사업이 잘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작은 부분 개선한다면 더 좋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죽 스트랩은 러그폭이 22mm라서 줄 교체하면서 차기에 괜찮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줄질이라고 하죠. 굉장히 수월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다른 가죽 스트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 가죽 스트랩이 처음 구매할 때 바로 이겁이죠. 이게 이제 처음 구매할 때 들어있던 스피나커 스트랩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툼하고 예, 가죽도 겉은 상당히 부드럽고요. 자, 안에는 이렇게 방수 처리되어 있고 바깥에 이렇게 스티치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원가 절감이라고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런 퀄리티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막상 이게 차보니까 이게 별로 이쁘지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예. 그래서 이게 필드 시계에 토러치가 꼭 화려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래도 좀 이렇게 막상 받아보니까 좀 칙칙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 구입한 가죽줄을 끼워서 차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계가 제 손목에 살짝 큰 느낌이라서 폭이 내려가면서 줄어드는 얇은 가죽줄을 적용하면 체감상 크기가 좀 안 커 보이게 하려고 한 겁니다.
자, 저는 이 시계를 평상시 야외에서 일하면서 편하게 차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뭐 글래스 베젤, 뭐 사파이어 글래스 베젤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사실 뭐 글래스 베젤이 약하다, 뭐 잘 깨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테두리가 이게 폭이 좀 얇은 편이라서 걱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 바로 깨졌고요. 예. 건물 1층 유리문 열면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손잡이에 살짝 시계가 부딪혔는데 바로 이렇게 깨졌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쉽게 깨졌고요. 구매한 지 한 달 정도 뒤에 일어난 일이라 상당히 속상했습니다. 물론 잘못은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사실 스피나프커 시계를 첫 리뷰 시계로 선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구매하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이고요. 구매를 하면서도 AS 잘 될까? 뭐 내구성은 괜찮을까? 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이크로 브랜드 치고 수리를 보내고 수리를 다시 받고 다시 배송을 받는 그런 과정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를 뭐 AS나 수리받는 과정을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첫 리뷰 시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서비스 센터라고 매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손상 사진을 올리고 접수를 해주면 2일 정도 뒤에 이메일로 이렇게 답장이 도착합니다. 시계는 포장을 하고 서비스 센터 주소로 보내달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주소지는 홍콩입니다. 택배를 보냈죠. 얼마 안 있어서 메일이 왔습니다. 보내주신 시계 우리가 잘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해서 수리할 사항을 알려주겠다. 뭐 그러고는 바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유상으로 베젤과 글래스 전면 케이스를 교체를 해야 한다. 예, 그렇게 연락이 왔고 결제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장바구니 유상 수리비가 $60 남기게 딱 되었고 시계 구매와 동일하게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 케이스가 신품으로 교체되어 잘 도착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고 물론 뭐 이메일이긴 했지만 친절하게 제가 응대를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은 살짝 의식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차고 있습니다. 자, 총평입니다. 우선 다른 유명 메이커들의 디자인을 너무 그대로 카피하지 않았다는 그 점이 저는 좋았고요. 베젤의 백플레이트 그 다음에 정렬이 좀 맞지 않는 부분 예,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부 케이스를 교체한 후에도 크게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파이어 글래스를 적용한 베젤, 그리고 전면부 유리, 그 다음에 시스루 백 이렇게 3단 콤보 사파이어 글래스를 적용한 것만 봐도 가성비 역시 그 마이크로 브랜드 치고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비슷한 가격대 일본 브랜드 시계와 비교하자면 마감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스펙은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미 일본 브랜드 시계 한 개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흔하지 않으면서 나만의 시계를 찾는다면 스피나커를 추천드립니다. 단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를 구매하실 때 초기 모델들은 초기 출시한 모델들은 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어설픈 시계 리뷰를 끝까지 참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